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장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 코스피는 어, 0.64% 상승을 했네요. 어, 0.64% 상승을 해가지고 2,792.0으로 마무리 됐고요.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개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았고요. 기관들이 한 3,7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끝났다. 삼성전자는 결국 5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500원. 81,300원. 어, 우선주는 결국 또 200원이 빠졌네요. 좀 아쉽지만은, 어, 종가에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한 64,500원 갔으면 좋겠는데, 어, 역시나 외인들이 매도하니까 결국 힘이 없습니다. 참. 개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힘이 없어요. 어, 개인들이 매도한 게 아니고. 오늘은 개인들이 좀 샀습니다. 어, 코스닥은 842.12% 0.02%강보업으로 끝났고 음, 개인들이 1,300억 매수, 외국인 1,157억 매도했습니다. 기간 10억 매도. 어, 개인들이 다 샀고요. 코스닥은 상위종목 다 빠져요. 8란불입니다각 코스닥이 힘이 없어. 어, 에코프로 BM도 0.5% 빠지고 알테오젠이 1.2%, 에코프로 1.1%, HLB 10.7%, NKM 2.9%, 셀트리온제약 1.7%, 어, 리노공업 2.7%, 삼천등제약 3.1%, HPSB 2.5%, 클래시스 1.3%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어,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소문전도 재밌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는데 어, 보니까 또 반도체 위기론에 휩싸였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반도체 위기론. 어, 삼성전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제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제 사업계획을 모색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 이번 회의는 그 예년보다 저 적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빠르고 구체적인 위기 타개책을 논의한 것에 나타납니다. 어, 빠르고 구체적인 위기 타개책 어, 취임 이후로 첫 전략회의를 주재한그 전역년 신인 반도체 파트의 그 부회장의 어, 새 신안을 통해가지고 삼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 그에 따르면 삼성은 그 DS 쪽에 일단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전부회장이그 주제 하에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어, 이정비의 메모리 사업부 사장과 어,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장 등 어, 주요 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 전 부회장은 어, 이번 회의 참석자를 예년에 120여 명보다 줄이면서 이제 핀셋 전략을 강구를 합니다. 어, 그런 회의에서 AI 시대를 강조를 해요. 어, 삼성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을 하면 은 반도체 사업에서 어, 다시 없을 기회가 갈수 있다. 응? 기회가 갈수 있다. 이렇게 중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 일단은 부문장인 동시에 여러분의 선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 사업부장들은 매크로 극복의 전략과 사업 실적 현황, 어, 전망, 내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어, 서로 이제 교환을 한것 같아요. 어,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하고 이제 12월, 어, 두 차례 경영진하고 해외 법인장이 모여가지고, 음, 사업 부분과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를 해요. 어, 영업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s 파티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 LS 사회포 등은 지난 24일, 어, 25일 이틀간 개별적으로 판매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음, 상반기 사업을 되찾은 뒤 올해 하반기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사업에서 2등에 머물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야, HBM은 1등 해야는데 하 밀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에요. 쪽팔립니다. 솔직히. 삼성전자의 HBM의 시장 점유율이 38%고 하이닉스 53%보다도 현재 15% 포인트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하고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삼성은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를 하고 어, 납품의 비율을 늘리려 늘려야 한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첫 세대 HBM으로 꼽히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죠 (CXL)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은 최근에 글로벌 오픈 소스 솔루션 기업이죠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얻기 최초로 자체 연구 시설에 구축을 해요. CXL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죠 CPU 이거하고 가속기, DRAM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AI로 고난도의 그 첨단 패그 첨단 반도체 생산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파운드리에서는 어 3나노 이하의 그 공정의 로드맵과 이 수율 개선으로 고객수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시장조사기관의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이 TSMC가 61.7% 삼성이 11%어 결국은 50.7%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TSMC가 파운드리는 압도적이죠. 삼성은 그 3나노 공정의 게이트 올라라운드 기술을 최초 적용하는 등이 3나노 2세대 TSMC를 추행할 때는 보관하고 있는데 이 3나노 2세대 수율 목표치가 60% 이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공정 양산을 뭐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 삼성은 그 GAA 공정 양산의 규모는 22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 선단 공정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향후 큰 폭으로 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전달을 한, 했가봐요 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산이 많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거의 뭐 밑바닥이고, 이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조급한 거, 저 시급한 거는 현재, 이제 HBM, 하이닉스의 산을 넘어야 돼. 음, 하이닉스를 제기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음, TSMC도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TSMC를 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TSMC하고의 그 격차를 줄이는 게극입니다 어, 선단공정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수율이야 수율 이 수율이 안 나오면 꽝입니다 꽝. 응? 꽝이에요 꽝 진짜 메모리도 그렇고 어, 비메모리도 그렇고 시스템 만들지도 그렇고 무조건 수율이야 이 수율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연구진들이 진짜 연구 잘 해줘야 돼요 어? 고생을 좀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좀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어 제발 일단 보면 3번째 임원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어? 당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연봉을 수십억씩 이 나주고 있으면서 하는 이재용 회장도 꼭 답답합니다. 응?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곳은 당연히 고액의 연봉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개판치면서 가져가는 돈은 수십억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빨리 좋은 결과 있도록. 응? 엔비디아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력 투구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